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로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GDP 규모가 세계 11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11번째 손가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구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넘어가는 사람 수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면 우리도 상당히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GDP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가지고 국내는 도메스틱, 그다음에 총은 그로스, 생산은 프로덕트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회사나 또는 IBM 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차렸다, 생산을 했다. 그러면 그 IBM 공장, 마이크로소프트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가치, 부가가치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도메스틱, 국내에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 베트남 가서 애니콜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거는 우리나라 도메스틱 국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 삼성이지만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지만 베트남에서 생산된 애니콜이나 우리나라 제품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외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에는 4개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 요 4개가 국내 총생산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정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예, 외신 소식 만나보는 시간이죠. 코리아 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한 34% 되나요? 예, 지금 34%보다는 약간 위민의 36% 정도인데요. 예.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이제 ABC, 미국 ABC 뉴스와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겁니다. 네. 이 조사는 이번 목요일, 다가오는 목요일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인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36%는 그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과거 70년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임기 6개월 차 지지율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이 됐을 때 이제 실시된 지난 4월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42%보다도 6%포인트가 하락한 이런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6개월 차의 이런 낮은 지지율은 그 전에 예. 가장 낮았던 지지율은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39%보다도 낮은 수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같은 6개월차 지지율 때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전임자였던 부시 대통령은 한 59% 정도 지지율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10명 가운데 몇 명 정도가 트럼프 탄핵을 지지할까요? 예, 최근에 또 그 관련된 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언마우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이제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정확히는 41%였고요. 예.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숫자가 이제 53%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누가 이제 그냥 보면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아시겠지만 1974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한창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의 탄핵 찬성 비율이 24%였다는 것을 봤을 때 네. 그러면 이 41%가 얼만큼 좀 큰 숫자인지 네. 그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지역구를 갖고 있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네네. 그 러시아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수사 방해를 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안을 네.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그 미국 상하원에 예. 공화당이 아직까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어떤 탄핵안이 실제로 어떻게 통과가 될지 이런 건 아직까지는 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G20 정상회담 예. 갔을 때 자기 딸을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혔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만나고 바로 오자마자 백악관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아무리 휴가 기회라 하더라도 LPGA US 오픈이 열리고 있는 자기 골프장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방탄유리로 된 또 하나의 룸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관람도 하고요. 예, 예. 이게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도? 아무튼 뭐 논란이 분명히 이전에 어떤 대통령들의 어떤 모습과는 상당히 좀 다른 건 같은데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게 그 G20 정상회담에 이전에 어떤 정상들 회담에서 봤을 때 또 어떤 행동이 뭐 일반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정상들과 최근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어떤 정상회담 결과라든지 이런 네. 걸 봤을 때는 또 아 그 또 네. 아주 또 이렇게 이상하게만으로도 보기에도 또 사실 어려운 어떤 그런 점도 약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가만히 놔둬도 차기는 공화당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밥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 예, 죄송합니다. 예, 민주당입니다. 제가 예. 지금 혼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 스캔들 내용 저번에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그 지난 대통령 대선 기간 네. 동안에 이게 러시아 정부의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이 어떤 이 최근 사태의 어떤 다시 핵심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러시아 사태 스캔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을 뭐 역시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지난 월요일 트위터를 통해서 예. 대부분 정치인도 아마 그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그 뭐 아들이 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당연히 선거에 있을 때 어떤 뭐 상대방 후보에게 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정보 같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만나는 것이 정치인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지만 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현재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어떤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만의 어떤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째 아들도 예. 어떤 이 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그 트럼프 주니어도 적극 협조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한편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기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연방 검사 출신인 타이콥 변호사입니다. 아주 매우 미국에서는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특검 수사에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으로 이제 최근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기와 함께 그 변호를 담당했던 마크 카소위치 변호사와 이제 협업을 해서 네. 이제 백악관에서 법무팀을 이끌고 또 언론에 어떤 관련된 브리핑 네.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담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민주당 너희들은 우크라이나하고 공부했잖아 이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다시 뭐 백악관의 반격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백악관 숀 스페이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그 러시아 스캔들은 결국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에 어떤 결탁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 대변인이 밝힌 바는 그 힐러리 클링턴의 민주당 캠프가 우크라이나와 공모를 했다. 이제 예.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예. 뭐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예. 대선 운동 기간이 한창이었던 기간 중에 민주당 캠프의 정보원이 우크라이나 대사관 사람들과 이제 만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에 예. 관련된 예.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결국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폴 매너포트는 그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그 작년 8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퇴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옛 어떤 집권당 고인사들과 관련된 로비를 미국에서 네. 대신 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결국 트럼프 그래서 백악관의 입장은 결국 이러한 내용을 우크라이나 네. 그 민주당에 제공을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매너포트가 중간에 물러난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도 우크라이나가 그 미국 선거에 개입하게끔 놔뒀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바.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정인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정인정 교수님은. 지난주에 결석했죠? 네. 바쁘셔서 그런 건가요? 국민의당 네, 평가는 예. 대선 평가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 뭐 작성하죠. 마지막 날에는 안 전 대표가 나온다고요? 그건 뭐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예, 모든 중앙선대위 관계자와 16개 시도당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대선 평가단이. 그래서 조사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시도당이 제일 뜨거웠습니까? 다 뜨겁습니다. 지금 뭐 정신들이 그렇습니까? 없어가지고요. 예. 지난 선거 어떻게 치렀는지 다 드러나더군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참 국민의당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가장 취약했습니까? 워낙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예. 사실은 뭐 그 이른바 탄핵 정국 이후에 예. 그 제일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고 사실 예. 뭐 조직적으로 보나 뭐 유리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조직적 정비라고 하는 걸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선거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정체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대 정당이 보수하고 진보 이렇게 양대 구도로 그 진영이 갖춰지는 것을 사실은 국민의당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갇혀버리는 여러 가지 그러면서 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중첩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후보 토론회를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후보뿐만 아니라 그 조직 전체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내용들이 이번에 많이 좀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결석하실 때 박상병 박사 교수가 오시고 노동현 교수님 같이 말씀하시면 노 교수님 오셨었어요. 오셔서 하셨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예. 그 뭐 지지자들이 오히려 그동안에 뭐 안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 관점들을 갖고 있었던 예. 지지자들이 예. 우리 노 교수님하고 또 한 분 계셔요. 그분 예. 발언들을 들으시고 예. 오히려 굉장히 분기탱천하셔가지고 우리 열심히 좀 바꿔보자. 굉장히 좀 결집하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여한 바가 크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기여한 바가 기여를 큰지 아니면 기여를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네.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좀 네.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뭐 너무 이제 후보자의 책임만으로 이게 토론회가 가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 또 동정 여론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국민의당을 뭐 동정하거나 뭐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볼 시간은 나중에 한번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방산비리 이야기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사원 발표를 해서 한국형 헬기 수리원 사업이 지금 뭐 비가 샌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방산비리 척결 중요하죠? 예. 근데 어디선가 본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늘 봤던 기억이. 정권 바뀌면 초기에. 예. 늘 봤던 얘기고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고 예.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도요. 예. 방산비리 척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예.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시죠 이것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산비리 척결을 당연히 해야죠. 그야말로 이건 이적행위죠. 네. 그래서 법을 강화해서 심지어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산비리 혐의자는 무슨 저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다 그러죠. 저는 뭐 절대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산비리가 나올까. 예.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검찰 수사로 이것을 끝내려 하지 말고 예. 그런 좀 그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예. 그런 어떤 접근을 해서 이제는 방산비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예. 얘기입니다. 제가 그 2015년도에 방산비리 관련해서 한번 국방부였던가요? 어디서 예. 뭐 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한 그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이런 얘기 왜 도대체 매 정권마다 되풀이될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 방산 비리라고 해서 모든 걸 뭉뚱그려서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철저하게 분석하고 유형화해가지고 예.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방산비리에는 그야말로 돈 받고 뇌물 예. 받고 예. 뭐 이렇게 그 무슨 그 잘못된 무기를 산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건 좀 처벌해야 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처벌만으로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가 대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보니까요. 첫 번째가 우선 우리 그 방위사업청의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예컨대 외국과 계약을 할 때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는 우리가 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구하것들 요구해서 계약서를 그 변호사도 검토하고 해서 수백 쪽짜리 계약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예. 우리는 그런 역량면 솔직히 너무 허술합니다. 예, 예. 수조 원짜리 계약을 하면서 그 몇,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몇, 뭐 이런 몇, 몇억 검토하는데 억대를 받는 변호사들은 없는 것 같고 어. 몇천만 원 검토비를 아까워합니다.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예.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왜 무슨 저 비행기 도입할 때 무슨 수리도 뭐 해달라니까 안 해주고 뭐 네. 무슨 기술 이전도 처음에 해준다라다가 안 해주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았었죠. 예. 네. 그 왜 그러냐면 뭐 계약서를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철저한 비리 잡아야 되고. 예. 세 번째는 이 수리온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 비리 문제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아직 개발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 국산 무기를 개발할 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 정말 신무기를 개발할 때 우리 역량으로 개발할 때 헬리콥터 신무기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처음 개발하는 무기니까 예. 외국 거를 제대로 걸 들여오면서 일단 카피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턴키 베이스로 가죠. 그럼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린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한 10년도 안 된 상황에 전력화하도록 이거 너무 과욕이거든요. 너무 그렇죠.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 좀 방산비리 수사도 중요하고 검찰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도돌이표를 좀 끊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스템적인 접근도 좀 필요하다. 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정인진 교수님.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네,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사정 이야기를 아니요, 조금 더 저도 좀 얘기를 예. 덧붙여서 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씀 예. 없다 그러더니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길다고 해서 내용이 다 들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몇 예. 가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사정 얘기로 넘어가시는 예. 부분 얘기하셨는데 예. 그 개혁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방산 비리와 관련되어지는 부패 예. 청산인가요? 이것은 저는 그 정권의 생명줄과도 같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부들이 뭐 많은 부분 선언하기도 했지만 네. 이른바 촛불을 겪은 적폐청산을 모토로 내세운 문재인 네. 정부에게는 네. 그 모토 자체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신경 써서 국민들이 봐야 된다. 그냥 그저 그런 정권의 어떤 그 시초 신호탄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성공하는 그런 척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수사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항상 난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세청이든 감사원이든 또는 검찰까지 동원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방법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 네. 정부들하고. 네. 근데 이제 해서 사실은 발굴을 하죠. 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한 11명 정도 별들이 그 이른바 이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무죄를 받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최윤희 합참의장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의사결정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 실제로 무죄로 나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뭐 법원과 뭐 어떤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적 권리를 뭐 보장받는 거니까 물론 이제 사정이 아니다라는 사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예. 일종의 이제 꼼꼼한 조사 체계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현재 검찰이 실제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중개상들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한 번도 지금 모든 정권에서 중개상을 제대로 수사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 중개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회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린다킴 정도로만 지금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수리오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은 그 구체적으로 그 과적들을 궤적들을 따라갈 만한 그리고 네. 이제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내용들이 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다음 정부에까지 이 수사의 어떤 기본적인 틀 들을 옮겨갈 수 있는 네. 로드맵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를 수사하고 어디까지를 사실은 남겨두는지 이런 부분들도 족적을 남겨서 많은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만 네. 사실은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네.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우리 정희준 교수님하고 노현일 교수님께서 주신 방금 국방계획의 한 부분 사정과 관련된 부분은 4부로 이어가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